여러분들 올해 그 2020년 2월 달에 그 기사를 보면요. 제가 하나 여러분들 놀랄 만한 것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검찰은요, 문재인 정부를 4.15 총선 전에 진짜 탄핵 과정까지 거치려고 했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좀 보여주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좀 하나 좀 보여줄게. 아마 깜짝 놀랄 만한 걸. 예, 우리가 이4.15 총선을 이겨서 다행이지만 4.15 총선을 여러분들 그때 시기를 보면요. 여러분들 한국 경제는요. 한국 경제는 거의 경제지의 조선일보예요. 한국 경제는. 여러분들 요거 하나 보여줄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요맨 위에 기사 보여요? 맨 위에 기사 보입니까? 박근혜 판결 참고에 공소장 만든 검찰,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 윗선 누리나가 이게 언제 거냐면 2020년 2월 7일 기사예요. 이게 보세요. 그때 언론들이 응? 진중권이 뭐라고 떠들었는지 보세요. 총선 끝나면 분위기 엄청 험악해질 듯뭐 이렇게 하고 박근혜 판결 창고에 공소장 만든 검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사를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 소름 돋아요. 얘네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고 이 정권을 끌어내리려고 검찰과 수구 세력들이 짰었냐면 여기 잘 기사를 한번 정독을 해보세요. 검찰 청와대 비서관실 8곳 움직임 힘이 근원 추적. 박근혜 닮은 꼴.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죠. 문재인 정부를 그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보여드릴 건데, 그때 갑자기 여러분들 검찰이 저때 12월 지나서 임종석, 막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백원우, 한 8명 기소했던 거 기억나요? 그쵸? 뜬금없이 총선 전에 막바지에 막 12월인가 1월에 청와대 임종석, 그 다음에 한병도 뭐그 인물 인사들을 한 무더기를 기소를 해요. 그 기소를 했던 이유가 저거예요. 기가 막히죠? 검찰이 볼 때는 박근혜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을 동일시했다는 거야.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이거. 응? 이거 보세요. 왜 그때 검찰이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는 말을 써요? 청와대 선거 개입이라면서 윗선 누리나 하면서 그때 2018년도 법원 대통령 직접 개입 없어도 여기 이 말이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2018년 법원 대통령 직접 개입 없어도 명시적 묵인 승인 징역 2년 유예 확정. 이게 뭐냐면 대통령은 몰랐어도 청와대 참모들을 다 기소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선거 개입을 이끌었다라고 하면서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거 사전에 사후에 총선 이긴다 이 새끼들이 여러분들 노린 게 뭐냐 대통령 참모진을 전부 기소를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되면 구속시키려고 그랬던 거야. 박근혜도 2년 먹었잖아.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청와대 참모들 전부 기소해놓고 총선 승리한 다음에 대통령 탄핵시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바로 구속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저게. 저게 문재인 대통령 구속시키려고 했던 공작이었어요, 공작. 어? 그냥 기소한 게 아니야. 진짜 이 기사 섬뜩한 기사예요, 봐봐요. 청와대 정무수석, 그 다음에 송철호, 경장자의 매수 의혹, 공기업 사장 등네 자리 중 선택하시라. 황운하가 먼저 송철호 만나자 제안한 것도 의문.
이러면서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으로 몰아갔던 거야, 이게.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정무수석, 민정수석, 민정, 반부패, 사회, 균형 모든 8곳 조직이 움직인 정황. 검찰은 임종석, 이거 기억나죠? 이때.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과 이광철 청와대, 이때 다 기억나죠? 이분들 갑자기 기소하는 거. 이때도 진천박이가 떠들었죠? 이 나라 정치입니다. 60년 수사에서 아주 중대한 범죄. 진천박이가 갑자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봐요. 2월이야, 2월. 날짜를 보라는 거야, 내 말은. 날짜. 쟤네들은 총선을 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총선을 이긴다고 생각하고, 이제 변수가 생긴 거죠. 2월 달에 저렇게 청와대 인사들 다 기소해놓고, N번방 터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쵸? N번방 터뜨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발생한 게 뭐예요? 코로나예요. 저때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해요. 2월에 이제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코로나가 퍼지니까 우한 폐렴으로 공격해갖고 선거를 이기려고 했었어요. 그쵸? 우한 폐렴이라 그러면서 N번방, 우한 폐렴 그래갖고 아싸 하면서 그냥 4.15 총선은 지네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과의 차단을 안 하고 K 방역을,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구한 거야. 쟤네들은 당연히 총선을 지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쟤네는 진짜 총선이, 이거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 무조건 이기니까 미리 청와대 참모들 걸어놓고 대통령은 적시하지 않지만 결국은 박근혜 봐봐라. 박근혜도 공소장에는 직접적으로 선거 개입 안 했다 그래도 명시적 묵인 승인 징역 2년 유예 확정.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총선 이겨서 탄핵시키고 끌어내려서 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쟤네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쟤네가 모르는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해내서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서초동 촛불이 사실상 4.15 총선을 심판만 기다리고 있었거든.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지킨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지켜준 거고요. 저는 아직도 저 생각을 하면요, 소름 끼쳐요. 여러분들, 제가 옛날 기사들을요, 제가 옛날 기사들을 요즘 많이 검색을 좀 해요. 요때가 굉장한 저들이 노골적인 거였어요. 이게 한국경제신문이에요. 박근혜 판결을 참고해서 어떻게 이 박근혜라는 국정농단 세력의 판결을 참고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인사들의 선거 개입을 공소장을 만든 검찰. 무서운 거였죠. 저 진짜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 때, 다 알고 있었어. 중요한 거는, 느닷없이 임종석, 이 새끼들 문재인 노리는구나. 그쵸? 그때 우리가 시작했는 게 뭐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수 있는 마지막 투표. 기억나요? 그래서 김어준 총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4.15 총선 때 뭐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할수 있는 마지막 투표다라고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오판한 게, 쟤네들은 암암리에 그냥 대통령은 건드리지 않고 청와대 참모진들만 기소를 하면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겠지. 이게 옛날 방식의 정치예요. 옛날 같으면 그냥 임종석이나 쟤네들이 그냥 청와대 애들이 선거에 개입했나 보다라고 하면서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어땠어요? 임종석 그 당시에 막 송철호 막 여기저기 청와대 참모들 기소할 때 뭐라 그랬죠? 야, 저 대통령 노린다 그랬죠. 기억나요? 저 문재인 탄핵으로 가려는 거다. 그래서 갑자기 심재철이가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는데 문재인 탄핵 소리를 해요. 기억납니까? 그것도 공당의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문재인 탄핵 소리를 꺼내요.
그때 민주 진영의 위기감이 확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 쟤네가 문재인을 겨냥하고 있구나. 쟤네는 박근혜의 판결 저런 거, 야, 이거 아무리 검찰이 미쳐도 어떻게 박근혜 판결을 참고해서 공소장을 쓰고, 와, 지금 여러분들 다 생각해보면요. 진짜 적폐들이 군데군데 엄청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 작업을 했다가 다 실패했어. 다 실패했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잘 넘겼지만, 쟤네들은 그냥 저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보세요. 저런 기사를 쟤네가 그냥 쓸까? 한국 경제가 쓴다는 것은 조중동의 기사와 똑같은 거예요. 쟤네들은. 순간순간 엄청난 문재인 끌어내기에 혈안이 됐었고, 결국은 검찰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하고 끝까지 한건 뭐죠? 그들은 검찰 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는요, 민주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검찰은 박근혜도 구속시키지만, 검찰은 문재인도 구속시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박근혜는 무능하고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국민들에 의해서 검찰이 움직여서 심판을 했지만, 검찰은 민주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자기네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검찰은 믿을 게못 되는 거죠. 윤석열이가 박근혜,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를 국정농단 세력들을 구속시키고 처벌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정의로운 검찰? 우리는 깜빡 속은 거죠. 우리가 깜빡 속은 거죠. 문재인 정부가 검찰에게 저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이야 어떻게 알았어요? 당연한 거죠. 검찰은 그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친 적이 없는데, 문재인? 네가 뭔데 우리 검찰 개혁을 떠들어? 조국? 한번 죽어볼래?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문재인의 2인자, 조국? 한번 당해볼래?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보여줬어요. 조국이 쓰러졌어요. 피 흘리면서. 그때 조국이 쓰러질 때, 문재인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조국을 먼저 쓰러뜨린 거죠. 왜? 대통령을 먼저 치면 쿠데타가 돼버리죠. 이해가 가십니까?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이 다이렉트로 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조국을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언론과 함께 파렴치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조국을 쓰러뜨려야만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을 쓰러뜨기 쉬웠던 거예요. 치밀한 계획 속에 조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게 검찰과 언론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문재인이었어요, 타겟이. 그때 여러분들이 서초동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조국이다. 조국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되겠다. 나는 물러나지만 더 개혁적인 법무부 장관이 올 것이다.